한유총을 웃었고 아이들을 울었다. 대체 한유총에 얼마를 받았는지, 웃돈을 얼마를 얹어주면 우리도 유치원 3법을 살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국회의원 7인 수선을 촉구한다. 수선이야. 수선조차 법안 소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 많은 부모들과 또 이를 응원하고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유총 비대위가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서 쪼개기 후원을 독려했고 후원자 명단을 모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네, 심증이 무증으로 확인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지요. 그러면 입법 노비가 시도가 있기는 했다는 겁니까? 나머지 오재세, 최도자, 이장우, 권성동 의원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원의 저희가 무엇인지 알겠지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그리고 대의란 누구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훼손하고 현재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 하지만 미래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안 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고발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의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죄로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 소위 날부터 지난 1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왜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을 구걸해야 하는지 전화 문자 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편 우아했다. 이제 보니 전화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입금을 했어야 됐나 싶다. 대체 한유총에 얼마를 받았는지, 웃돈을 얼마를 얹어주면 우리도 유치원 3법을 살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현재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이번 주 중으로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정희경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을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금전적, 정치적 이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갉아먹은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다시는 교육자 행세, 정치인 행세 못하도록 하라.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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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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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